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개발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기업들 또한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래 산업인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입니다. 굵직굵직한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 진출을 선언했고요. 이로 인해서 중소형 기업들이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지금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아직 주목받지 않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로봇 관련 섹터를 테마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냥 산업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제가 로봇 관련주는 2월달 내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이데일리 방송 나오기 전에도 그 너튜브 플랫폼 통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로봇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눈여겨보세요라는 영상을 11월 달에 남기긴 했었는데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또 500% 넘게 수익 중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꺾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보면은 조정을 주면서 하락 전환 될 듯하다가 올라가고 하락 전환 될 듯하다가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정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정말 단발적으로 좀 끊기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이후에 1년 정도 낙폭 그리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지금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의 좀 트렌드가 지금 2차 전지, AI, 로봇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좀 주도적인 그런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흐름은 끊기지 않았으나 그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대기업의 로봇 이제 산업 관련된 진출 소식들은 2021년도에도 계속 좀 들어왔었던 이슈이긴 하거든요. 현대차 쪽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또 틈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 로봇 관련 산업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로봇 관련 이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 투자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이재용 이제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로봇 등 신사업 분야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삼성 쪽에서 M&A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삼성에서 지금 미래 먹거리를 뭘 점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틈틈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첫 시작은 삼성 쪽에서 지금 로봇 쪽을 지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고 또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옵션 계약도 또 추가적으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콜옵션을 이제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도 인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앞서서 LG가 가장 먼저 사실 로봇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로 그 지목을 하고 투자를 늘려왔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LG 쪽에서는 좀 투자를 해온 만큼 산업용, 서비스용 이런 이제 다양한 로봇들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이전에는 로보스타라는 이제 LG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 기업이 가장 먼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을 좀 등에 업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지금 중소형주들에도 계속해서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테마들의 움직임은 사실 강력한 테마로 갈 때 항상 이제 정부 규제 완화 내지는 지원에 대한 소식과 대기업 투자에 대한 이슈가 둘이 같이 들어와줘야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 산업은 그 두 개가 지금 딱 지금 맞아 떨어져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자율주행 로봇 이제 다닐 수 있게끔 규제 완화시키기 시작했고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 정책 펼쳐나가고 있는데 4월 달에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흐름이 끊기지는 않았다. 다만 또 4월 달에 또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을 보고서 보통 이제 기대감으로 들어가시는데 오히려 이런 이제 부분들이 기대감이 들어올 땐 좋지만 막상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좋은 전략을 좀 세워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주쌤이 이 주식 빅리그 통해서도 로봇 관련 종목들도 많이 들여오기도 했었고 오전 방송에서도 많이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로봇 관련주 주쌤이 드린 종목분들만 하더라도 기본 평균 수익률이 지금 20%가 넘습니다. 이미 지금 다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신규 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진짜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시장에 또 메리트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사실 오늘 주식 빅리그에 지금 출연할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잖아요. 아직 로봇 관련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집 주쌤이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정리해놓은 로봇 관련주 정리한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쨌든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투자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말 집중하고 있고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주가 사실 산업으로 보면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 산업들, 뭐 경비라든지 또 방범이라든지 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들, 요즘 치킨도 튀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튈까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분야에서 로봇들이 사용될 수도 있고, 특히 뭐 조금 이제 전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자리 공동화가 날까봐 지금 저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내수 시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 일자리 부족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쨌든 간 로봇들이 활약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앞으로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 근데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우리 조아님 말씀하신 대로 간 종목들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외적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은행이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를 각 정부에서 대응을 잘 하고 이 구비를 잘 넘어가면은 여기가 저점이 돼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시스템이 리먼 때는 그렇다면은 왜 대응을 못했을까요? 리먼 때도 리먼은 처음이었고 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대공황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또 글로벌하게 막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만큼 이제 다이빙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더 높은 곳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좀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찾아가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아직도 괜찮은 섹터고 가열 자리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어쨌든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 로봇 관련주 중에 몇 가지 종목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가격 대응이라든가 차트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리고요. 제가 주식 빅리그에서 드렸던 로봇 관련주까지 리뷰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SBB테크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SBB테크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지금 대기업 투자 이슈가 순환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산, 현대, 그리고 이제 한화 포스코까지도 지금 대기업 쪽에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로봇 감속기 기업이거든요. 이 로봇 감속기가 뭐냐? 로봇 관절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BB테크처럼 최근에 좀 감속기로 엮이는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좀 탄력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신규 지금 진입은 이제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SBB테크가 지금 추세를 어떻게 타고 있냐면 21선 구간대를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매수도 매수지만 올라갈 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데 수익을 더 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쌤 전략 들으시는 이제 분들은 수익도 추가적으로 이제 극대화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기술적인 테크닉만 좀 알고 계셨다면 사실 SBB테크도 기존에 좀 높은 구간에서 잡으시더라도 기술적 흐름 따라가면서 충분히 또 수익 더 낼 수 있었던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오늘 구간에서는 갭 상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갭 상승 구간을 메우게 되면은 사실 현 이제 구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을 찍어주고 내려갈 수 있으나 오늘 구간에서 갭 상승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상한가까지 찍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규 매수는 일단은 금지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존 지금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은 21선 구간대에 이제 약간 이제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관망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기존 이제 시청자 분들께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월 말부터 또 다시 수급이 한번 붙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전일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이제 지분 확보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역시나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래량은 계속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굳이 지금 뭐 들어가실 필요 없이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냐. 아, 지금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같이 삼성과 협업한 그런 이제 기업들을 찾는 게 더 핵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3익 THK를 주식 빅리그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3익 THK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년을 좀 3익 THK는 좀 이어왔었던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기존에 삼성과 협업했었던 이력들도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3익 THK 같은 경우에도 제가 로봇 관련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오전 방송, 오후 방송 다 통틀어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전일 구간으로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고점 구간을 드디어 돌파해주면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음봉으로만 일단 떨어지지 않으면 또 추가 보유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4,500원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월봉상 매물대 부분까지 다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6,500원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은 추가 시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익 THK를 지금 드린 지 한 수익 구간이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 구간이 확보되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16,500원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 또 추가적인 비중을 실어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식 빅리그에도 로봇 관련주 출전 종목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3익 THK는 주식 빅리그에서 제가 또 관심주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브리핑 도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